투 인모션 23.2 프리뷰 2 버전에서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비의 방향이 예전 버전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영향을 안 받았는데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비의 방향도 바뀐다.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. 그리고 비와 눈의 그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면 눈이 날리는데 예전에는 장난감 같이 날렸어요. 그냥 뭐 2D 애니메이션처럼 팔랑팔랑팔랑팔랑 날렸는데 진짜 눈처럼 날립니다. 이제 그리고 날씨를 이제 비로 바꾸면 비 내리는 것도 이렇게 리얼하게 비가 내립니다. 좀 더 가늘어졌어요. 리얼하게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윈드 스피드 있죠. 예, 윈드 스피드에 따라 예전에는 이 눈과 비는 윈드 스피드에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윈드 스피드를 조절하면 이렇게 영향을 받고요. 그 다음에 윈드 디렉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. 이렇게 360도 하면 오른쪽으로, 가운데로 놓으면 180도니까 왼쪽으로, 그죠? 그리고 요 정도 놓으면 밑으로. 이렇게 여기 0도하고 360도는 의미 없어요. 예. 이렇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예, 바뀐다. 그리고 풀도 마찬가지입니다. 풀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람의 방향 스피드, 윈드 스피드 줄이면 풀도 안 움직이고요. 살짝살짝만 움직이죠. 그리고 스피드 올리면은 팍팍 움직이고 바람 방향에 따라 예, 풀 방향도 이렇게 바뀝니다. 흔들리는 부분이 예, 이렇게 좋아졌어요. 더 좋아진 거는 옆에다 갈게요. 이 팟플레이트 있죠. 팟플레이트에서 그동안은 폴리지의 페인트에 풀하고 나무만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브젝트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 베제테이션에서 그래스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요걸 드래그해서 놓고 꽃도 한번 드래그해서 넣어볼까요? 그리고 오브젝트를 한번 넣어봅니다. 예전에는 이런 건 안 들어갔어요. 여기 이 팟플레이트에.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운 받으셔야 되겠죠?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다이아미터를 좀 넓힐게요.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같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 나무가 이 부러진 그죠? 오래돼서 부러진. 그래서 드래그하시고 클릭하시고 덴서티를 낮춰주시면은 뭐 이렇게 많이 너무 많다 그러면 덴서티를 줄여주시면은 예, 이렇게 다 들어가요. 여기 라이브러리에 뭐 오브젝트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. 벤치 이런 것도. 그런데 벤치는 막 여기저기 막 자유분방하게 스케터되는 오브젝트가 아니죠. 여기저기 임의적으로 스케터가 되는 오브젝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설명은 다 끝났네요. 끝!